그런데 우리가 뭔가 H1이나 뭐 DIV나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쓸 때마다 요것들을 임포트 하는 것은 조금 번거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뭘 쓰게 될지 모르는데, 그래서 지금은 DIV와 INF과 P밖에 없지만 기타 HTML 엘리먼트를 가져왔을 때마다 그렇게 하기 불편하니까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죠. npm install 해서 요 부분입니다. 여기 지금 JSX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consider JSX 요 부분이에요. 여기서 요걸 설치하고 바벨 플러그인 트랜스폼 리액트 JSX 그리고 스냅돔 JSX 두 개를 설치하는 거예요. 요 두 개. 요 두 개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링크 들어가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babelrc라고 하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 넣어주고 그리고 이제 여기 메이크 돔 드라이브 뒤에 있던 div나 h1p를 지워버리고 그냥 밑에다가 스냅돔 jsx부터 html을 가져오는 거죠. 이렇게 한 번만 해주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쓸 때마다 div나 뭐 h1이나 p나 기타 엘리먼트들은 노드들을 가져올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냥 쓰시면 돼요. 그래서 편리하죠. 한 번에 가져오니까. 그리고 이제 코드도 좀 바뀌게 됩니다. 코드도 보면은 요렇게 div 그리고 div죠. div고 그리고 input p 좀 더 html 원래의 모습에 더 가까워졌죠. input type은 체크박스 toggle me 그러니까 그냥 html 그대로 문법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toggled on off p 그죠? 요전 이전에 있는 부분하고 비교를 하시면은 요렇게 되잖아요. 요거는 조금 뭔가 html이 아니고 vdom인데 virtual dom으로서 뜰때 문법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 이대로 그냥 HTML 그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잘 쓸 수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바꾸는 부분을 이렇게 바뀌었죠. make dom driver 뒤에 있던 div는 다 빼고 HTML을 가져다 왔습니다. 가져왔고 그리고 코드 내용도 이전에 있던 거에서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이전은 이렇게 썼잖아요. 이렇게 돼 있었던 것을 이렇게 바꾼 거죠. 얘는 계속 에러가 또 있는데 그냥 무시하십시오. 그리고 바벨 RC 여기 파일로 preset 플러그인의 syntax JSX transform React JS 뭐 이렇게 있는데 요 각각의 의미들은 앞으로 차차 우리 익혀 나갈 겁니다. 그리고 노드 JS 들어보시면은 당연히 노드 모듈 들어보면은 A 말고 B에 바벨 항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원래 바벨 자체가 하는 역할은 ES 2015 버전 혹은 2016, 뭐 2017, 그리고 ES6, ES7, ES8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들을 이전의 자바스크립트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벨의 기본적인 기능인데 이제 부가적인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달라진 건 뭐 그거는 없죠. 그 외에 그리고 보면 디펜던시 보면은 바벨 플러그인 들어 있고 그죠? 설치를 할 때는 npm install 이렇게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죠? 바벨 플러그인 트랜스폼 리액트 JS 그리고 스냅돔 JSX 그죠? S가 어디 빠져먹었네? 스냅돔 S가 어디로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여기 있군요. 스냅돔. 자 그렇게 하면은 좀 전에 그 똑같이 동작을 합니다. 똑같이 동작을 하는데 이제는 div나 p와 같은 엘리먼트를 일일이 import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